지금 여기가 현대 아파트, 한양 아파트가 가득 들어서 있는 압구정동이에요. 저기 서 있는 게 저게 압구정입니다. 압구정을 이렇게 그렸어요. 그러니까 압구정은 그때 이제 갈매기가 날아오는, 날아드는 그런 정자라는 의미로 압구정인데, 지금도 갈매기에 있겠죠. 아파트 위로도 날아들겠죠. 그래서 운치는 완전히 없어진 거죠. 그 다음, 이게 양천에서 지금도 그 가양동 그 향교 있는 데를 가서 바라보면은, 봄철에 해가 뜰때 동쪽에서 해뜰때 바라보면 해가 남산에서 떠오릅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남산 생각을 하면은, 지금 서울 도성 근처에서 북쪽에서 남산을 바라보면은 이쪽 봉우리가 높습니다. 서쪽 봉우리가 높이 보이죠.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제가 이 겸재가 무슨 착각을 하고 이걸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 하고, 제가 겸재 연구 한참 시작할 때이 현장을 여러 번 갔어요. 봄철, 아무래도 봄철 같아서 갔더니, 가양동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. 산이 이렇게 돌아 나와요. 그래, 저기 그 큰 도장은 천금물전이에요. 자손들한테 전해주면서 천금을 주어도 팔지 말란 얘기예요. 남한테 전해주지 말라. 근데 결국은 아들 손자 때다 전해져가지고, 이 화첩도 벽파의 수장이었던 영의정진의 심한지 손에, 심한지가 또 겸재를 지극히 존경해가지고 손자를 계속 졸라서 손자가 숙부 또 설득하게 해가지고 이 화첩을 남겨줬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제 후손들한테 물려줬을 때잘 지켜갈 거냐 하는 문제가 이제 있었겠죠. 그래서 이제 심한지한테 전해졌다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. 그 다음, 이거는 이 화첩 속에 들어있는데, 서울 쪽, 저게 양화진입니다. 저게 절두산이에요. 이게 양화진이라고 그러죠, 여기를. 절두산에서 그, 나루가 뜨면은 사선으로 가가지고 여기 선유봉으로 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때 이 절두산 아래 양화진이 베풀어져 있었거든요. 그 장면이에요. 나루 건너는 장면이에요. 근데 지금 이 선유봉은 다 깎아서 없어졌어요. 양화진은 그대로 있죠. 그 모습, 양화진 건너는 그런 장면이에요. 겸재가 이 나루 건너서 양천으로 부임해 가는 거예요. 그 다음, 이거는 공암 측탑이라고 그래서, 공암이라는 게그 구멍바위라는 얘기인데, 이 바위를 공암이라고 합니다. 저쪽 바위, 절벽을. 그래서 그 양천 허씨들 시조가 이 바위굴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앞에 이 광주바위라고 해서 바위덩어리 세 개가 있는데, 지금 70년대까지만 해도 저렇게 강 안에 저렇게 들어 있었습니다. 근데 88 강변도로 내면서, 이게 저 밖으로 강변도를 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육지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허준공원이 돼 있어요. 허준공원이 돼 있는데, 거기에 저런 층탑, 그 공암이라는 그 허가바위 위에 탑이 있었던 거예요. 이때 겸재가 이 그림 그릴 때까지만 해도. 근데 무슨 까닭인지 그 탑이, 뭐 가서 현장 확인해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있었다는 노인이 있고, 못 봤다는 사람도 있고, 그런데 있었던 건 거의 틀림없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. 그래서 이 화첩을 이 시간에 다 보려고 그랬더니, 오늘도 시간이 안 돼가지고 이 화첩을 여기까지만 보는 걸로 하고 질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. 주역의 원리를 그림에 표현했다는 게 당시에 학문을 했던 그 사대부들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런 어떤 화법이라든가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데요. 네. 그 저희가 뭐 비전문가로서
이렇게 너무 비슷한 거를 구분하는 건 말고요. 그런 뭐 동시대나 아니면 후대에 있었던 비슷한 화가들과 그분들의 그림과 그림에서 이제 겸재의 그림을 좀 저희가 딱 보고 아 이거는 겸재의 그림이구나 할 수 있게 좀 특징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. 이제 겸재의 그 음양조화 원리가 주역에서 나온다는 사실, 그 사실을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묵법과 필법을 대조적으로 써야 된다 하는 데서는 이제 흉내를 내지만은 그렇게 음양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데서 겸재를 방불하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. 그럼 이 시간에 사실 그 경교명승첩을 다 보려고 그랬었는데 다 못 봤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